저도 배구할 수 있어. 야, 배구. 안녕하세요. 배구의 모든 것에 안지아입니다. 오늘은 오버핸드의 첫 시간이자 가장 기본적인 손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버핸드 손모양은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왜 삼각형을 만들어야 하는지, 각 손가락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엄지, 검지, 중지를 뼈대 삼아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약지와 소지는 공을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지와 중지로 배구공의 상단, 엄지로 공의 하단을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삼각형의 세변을 만들어줄 때 엄지나 검지 사이가 멀어지면 공을 놓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검지와 중지가 상단을 받쳐주지 못하거나 엄지가 하단을 받쳐주지 못하는 손모양을 만들면 공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호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오버핸드 시 안정성을 흐트려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공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호 균형 있는 삼각형을 이루어야 좋은 오버핸드 손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지와 소지는 손과 공의 접촉 면적을 넓혀 더욱 안전하게 공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오버핸드로 회전을 하거나 매우 빠른 공을 받을 때 통은 공에 임펄스를 가하여 공의 모멘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손가락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기저면이 줄어들게 되고 작용할 수 있는 충격량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손가락을 서로 붙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손가락 사이의 간격을 너무 넓히게 되면 손과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과 손목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손 모양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딱딱해진 손이 공과 충돌하게 되어 공의 모멘텀을 줄여주는 것이 아닌 공을 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가락의 힘은 손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주고 손가락 사이는 자연스럽게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핸드를 할 때 손 모양만큼이나 양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버핸드는 공을 잡고 던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매우 빠르게 수행하기 때문에 양손의 모양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손 모양이 완성되셨다면 토스를 하듯 벽에 공을 쳐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벽에 오버핸드를 하여 양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손 모양은 완성입니다. 손 모양을 만드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양손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손가락 사이를 넓히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양손을 떨어뜨리면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 손 모양이 완성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